분명히 보고요.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 속도를 더 줄여. 그리고 이제 가요. 어, 한 번 더 보고 그 패스트 하우스 시작을 해요. 찬스를 잡았으면 적당히. 이게 엔진 브레이크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맞는 거야. 이제 슬로우만 하면 돼. 그때 우리 일로 가느라고 팜대 일로 가는 아저씨들한테 막 쫓겨댕겼죠 그때. 네. 근데 지금은 일로 가는 사람 별로 없어 이 시간에는. 팜대를 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저쪽이 이거는 LA 쪽으로 별로 없어. 변화가 별로 안 생기게 하는 운전이 잘하는 거예요. 빨라질 때도 잘 별로 그렇게 못 느끼고 느려질 때도 별로 못 느낄 정도로 아주 내추럴. 계속 왼쪽 손을 올리봐요. 근데 밤에 헤드라이트가 올 때만 오른쪽 손을 본다 그랬어요. 내가 말해줬죠 그거. 네. 자기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편에 들어가죠? 잘하기보단 그냥 평범보다 살짝 위? 아 그러니까 아예 그거 잘하는 거지. 우리 막내딸은 저 밑바닥에서 헤맸댔어. 하이스쿨 때 알아. 그때도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지금도 친구도 많고 가지고 걔는 아주 대인관계가 좋아 사람들하고 성격이 좋아. 그때도 둘째는 있잖아 장학금 받고 댕겼어 고등학교 3학년 동안 한국에서. 아주 모범생으로 공부도 잘했고 둘째는 그렇게 같은 딸인데도 있잖아 차이가 많이 났었어. 이제 자기 이제 동영상 보면 이번에 이거 올리게 되면 자기가 좀 느리다고 하는 걸 알 거야. 아 내가 안전하긴 한데 좀 느리구나. 그 뒤도 한 번씩 꼭 보셔야 돼요. 그거 아주 자주 안 봐도 그래도 됐어.